참 오래전이었던 기억입니다. 간증도 많이 했었고요. 대학원을 푸른 꿈을 안고 이제 종이길을 걸어가겠구나 하고 꿈을 안고 나왔는데 아무도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써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열심히 그 이력서를 내봤지만은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잖아요. 이력서에다가 제가 예전에 병원 뭐 원장서부터 뭐서부터 뭐서부터 했던 것들을 쭉 쓰면은 세상의 이력을 쓰면은 그래도 쓸게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과 이제 결별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하고는. 그러니까 협성, 감리교 협성 대학원 졸업. 그거 하나밖에는 쓸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리고 내 나이를 쓰고 하니까 아무도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하지? 나 버림받았나? 나는 왜 해도 안 될까? 모든 문제가 어쩌면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을 만나고 똑바로 가리라고. 그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나머지 저희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선교도 가고, 전도사로 가고, 개척도 하고, 저만 갈 데가 없는 딱저 하나만 외톨이로 남아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갔어요. 애장터. 애들이 죽으면 묻는 바로 그곳에요. 그냥 묻는 바로 그곳에 저는 그 판잣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그런데 그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은 나는 이뭐 옛날에 더러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깥에 밤이면은 산속으로 들어가 무서운 산속이요. 짐승들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는 충청도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를 했느냐 하면 너는 왜 사탕을 물고 있는 것 같이 말을 할때 우물거려? 사람의 왜 눈을 못 봐? 하나님, 밤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도 어물거리잖아요. 여기서 저를 2년간 훈련을 시켜주세요. 나는 앞으로 설교를 해야 하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듯이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훈련하는 거예요. 이 많은 나무들과 같은 이 귀한 성도들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새들이 푸득푸득푸득푸득거려요. 깜깜한데요. 왜 이럴까? 보면은 해가 떠올라요. 그렇게 설교를 하며 밤을 새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개미라도 혹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죽을까 봐 양말도 벗고 신발을 들고 이슬을 마저 추추해서 산에서 맨발로 내려오다가 동네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는 세월들을 2년이나 보냈습니다. 거기서 제 말투가 아주 이제는 똑바로 하게 됐고 어느 주제를 놓으면은 뭘 생각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했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오늘은 용서로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사랑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니 실력이 이 안에 꽉 차게 되더군요. 내려와서는 밥 먹고 잠깐 잠자고 성경을 또 봐요.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읽다가 한 번을 신구약을 다 읽어요. 신약은 하루에 한 번 눈 뜨면은 딱 읽기 시작하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다 끝나게 돼요. 그리고 구약도 여러 번 수도 없이 읽고요. 그러다가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선물을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성경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적었어요. 노트 한 10권 정도 되더군요. 성경을 줄여놓은 게. 그 다음에 5권, 그 다음에 3권, 그 다음에 1권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노트 반권, 노트 한 장, 한 장으로 성경이 줄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러다 한 구절로 딱 이게 다다. 얼마나 울고 좋았고 좋아해서 막 춤도 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구절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강령이니라. 이걸 읽었을 때요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요.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맞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거야. 이게 와서 확 들어왔어요. 얼마나 큰 선물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읽다가 무릎을 치고 가슴 떨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지금까지 한 5년 4년째 큐티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요. 이것만 내 몸에 내 영혼 속에 내 뼈골 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박아만 놓으면 딴 생각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매일매일 이걸 읽는 거예요. 큐티예요. 한 절 가지고 어떨 때는 1년 6개월을 큐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 탐욕, 거짓, 위선, 음란, 불평, 불만, 우울, 부정. 너무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 하나하나 빼며 기도하며 또 빼며 하나님 써놓고요 이 순간을 맞을 때에 확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버리게 해주세요. 교만이 산같이 높았을 때에 그때도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요. 내가 더 낮아지고요 가지고 있는 걸 확 다 나눠버리기도 하고요 아무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심어놓기도 하고요. 별의별 가지고 있든 입고 있든 옷도 벗어서 남을 주기도 하고 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훈련도 열심히 하고요. 많은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있었던 그 산에서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런 훈련장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홍해를 가르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눈으로 다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요.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이 떠요.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져요. 목마를 때는 반석을 치니 깨뜨리고 뭐 엄청난 물들이 나와 마음껏 마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다 봤습니다.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어요. 정탐병을 12지파를 보내죠.
돌아왔습니다. 여긴 큰일 날 땅, 못 쓸 땅이라는 거예요. 물론 적과 꿀이 흐르지만은 여기 나낙조선이 있고 우리들이 만약에 전쟁을 벌이려면 우리는 메뚜기보다도 못하고 정말 우리는 들어가면 다 몰살당합니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져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린 절대 우리의 삶에 그게 축복인지 누가 알아요? 주시는 이 불편한 상황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깨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리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축복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만약에 제가 2년 동안 훈련하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이 기가 막힌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만약에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찌에 제가 다 버리고 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여기 서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방향을 향하여 그저 그만큼 가면서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가 1년이다.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를 돌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살 넘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리라. 회개해도 안 돼요. 이제 잘못했다고 모두가 다 금식을 하고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었어도 하나님의 그 딱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입으로 짓는 범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불평, 원망, 남 판단, 시기, 질투, 작은 것까지도 그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이 떨어지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 입술을 닫아야 돼요. 가장 미련한 자는 입술로 매맞는다고 하시잖아요. 어쨌든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줄게. 큰 축복을 받았어도 이들은 계획을 바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약속의 축복이 저주가 되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은 본문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5, 6, 7장과 또한 산상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이요 이 말씀도 또한 무지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제사장의 모든 그런 것들이 네가 영원히 이것을 갖게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버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축복을 줬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걸 보니 그렇지 않게 대접을 했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여긴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좋으면 덥석 붙잡으니까, 이게 당장에 내가 꿀 같은 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생각 안 나고 그냥 확 잡아버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개밥그릇에는 콩나물 대가리, 또 고추가루들, 더럽기가 짝이 없는 냄새 나는 것을, 개밥그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주여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겠냐고요. 이 더러운 그릇에는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철칙이 계세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을 해야 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여러 건을 시험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까? 우리가 정말 우리를 깨어받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시험하고 싶더라고요. 시험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실까를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됐어요. 내가 살아온 길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내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두 번이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저 10명, 16명이 최고였어요. 해도 해도 안 되는 목사예요.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 밑에, 그러니까 제가 2층에 살고 이 친구는 1층을 전체를 다 쓰게 했어요. 이걸 한번 내가 훈련을 시켜봐야겠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확 나를 죽여버리고 확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그렇게 한번 확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9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9년. 바로 아래층에 있으니 매일 저녁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매일 저녁. 저한테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했겠어요. 테스트한다고 얘기는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밤이면 우리 집 제일 가까운 데가 공동 묘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묘지에 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라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성도 생명을 딱 주어버리는 그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 우리 박정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고마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신장이 나쁜 분이 계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문득 저분에게 신장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에 계신 그분을 찾아가 내가 신장을 줄 테니 아무나 검사해 주지 않는데 그거 다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내가 당신에게 신장을 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시대요. 저 그럼 교회 떠납니다. 목사님의 신장을 어떻게 받고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 뭐가 좋겠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교회 떠날 테니까 내게 와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훈련을 시켰어요. 죽어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분이 신장을 받을까요? 야, 그 아름다운 얘기니까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 얘기는 그만해. 이제 없었던 걸로 해라. 그분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저하고 얘기를 끝마친 적이 있어요. 그 훈련들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여러모로 첫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정말 살아가도록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대한민국에 뭐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뭐가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묘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번개치는 것이. 물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 잘했어. 당신 9년 동안 몇 번 빠진 것 같아, 산기도? 글쎄, 한 5번 미만 빠졌을 거예요. 아, 훈련이 잘 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어느 챈스가 와서 교회를 하나를 맡게 했습니다. 이쯤이면 됐겠지. 이제는 편안하게 너 목회할 수 있을 거야. 혼자 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성자라는 이름을 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 그냥 혼자 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지금은 1,000명은 안 되지만 그 밑에까지 교인들이 모이더라고요. 여기 교회 못지않게 그 교회도 자기네 목사가 세상에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고요. 맞아. 훈련을 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은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니까 다 모여들게 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잘되고 내 병이 낫고 내 자식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오기를 달려가기를 원하고 우리 사업체도 잘되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간절한 원하는 그 부분들이 다 잘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여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도 열심히 돌보고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 원망을 쏟아내며 뭐 이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과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급할 때 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금식했어? 그럼 그래 이러고 부어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애들도 애들 키울 때도 주일날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일날 학원 안 가면은 불안해. 남들 다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면 불안해. 교회에 있으면 끌고 나가 학원을 가게 해요. 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가정 광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적당히 예수 믿기를 원해요.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쏟아지게 만드는 그 자녀, 그 부모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녀들 아니에요? 부모들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모든 블레싱을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하는 그 귀한 결단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하는 거죠. 고넬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 온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구제를 해봐요. 열심히 있는 것 다 팔아 구제를 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백부장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요. 당대 최고의 베드로를 보내요.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 주님을 만나 바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불같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예배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 한번 잘 듣고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요, 예배 드릴 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야 해요. 먼저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더러운 죄들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복 달라고요? 예배가 무슨 뭐 만능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슬리퍼 신고 와도 안 돼요. 함부로 예배의 자세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한번 청년들 예배 드리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청년 예배 드리는 걸 봤더니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여기 다 파져가지고 겨드랑이까지 보이기도 하고 짧은 치마인데 어떻게 저런 걸 입고 교회에 오지? 슬리퍼 신고 오고요. 또 짧은 치마를 이렇게 짧은 걸 입고 왔어요. 아니 누굴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그래서 저것들 못 들어오게 해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애들만 받지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목사님 그럼 우리 망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 목사님의 그 생각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럼 아무렇게나 와도 축복 받겠니? 이 아이들을 위해서야. 제가 이태리 밀라노 성당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줄들을 쫙 들서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거 파진 거 입으면. 그래서 거기서 아예 팔아요. 무슨 천 같은 걸 이렇게 덮고 가고.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짧은 걸 입었으면 이걸 둘러가지고 그래야지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관광객들도 들어갈 때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망한다고 다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인천에서 제일 청년들 많이 모일 거요. 450명, 500명 가까이 모였어요. 뛰어가지고 여기 70명 있는데 너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해. 걔가 그런 식으로 청년들을 모으니까 여기 70명 있는데 지금 한 380명 예배드려요.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끌고 나가니까요. 저는 예전에 예배드릴 때요, 늦게 오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게 했어요. 끝날 때까지 앞에서 벌받고 서 있는 거예요. 그저 당신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 있으면 가게 하고. 우린 전체가 다 천국 가자. 교인 전체가 다 새벽기도 나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가서 기다리고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당신은 광신자야,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고 모든 것 다 똑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우린 싸울 따름이죠. 안 하려고 할 따름이죠. 저도 편안하고 싶고 저도 넓은 길 가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걸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아예 뼛속에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넓은 길을 갖다 놓으면 한 걸음도 못 가는 바보가 됐어요. 어떻게 하지? 좁은 길 걷다 놓으면은 걸어가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행위로다가 천국 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 얼른 엎드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아까 박정명 목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30초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단하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우리는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마저 저거야, 마저 저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들을 결단하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긴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 이 세 명이요,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어떤 죄악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려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모르면 괜찮은데. 그러나 알고 있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악한 죄인이 앉아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두 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바로 피를 받은 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장남,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 생애를 다하는 그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땐 정치 종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나라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제사장들이 모든 걸 다 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더라. 바보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뭐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그 알고 있는 게 과연 축복일까? 살지 않는다면 저주가 될 수 있잖아요. 너 왜 알면서도 안 했어? 몰랐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요. 제가 교도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교도소 사역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가면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님 할렐루야,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 거예요. 빵하고 우유하고 하나씩 줘요. 이제 제가 가서 설교하고 할 때 얼굴에 해같이 빛나. 저 사람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대. 잘잘잘잘잘잘 하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듣지를 못한대. 다 외우고 있대요. 자기는 나가서 죄일을 할 거래요. 얼굴이 환해요. 정말 여기 앉혀놔도 여러분 얼굴하고는 달라. 환해요. 어쩌면 그렇게 선하게 생겼는지. 그러나 나갔습니다. 전과자에게 누구도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를 찾아가도 가르치질 못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피했어요. 갈 데가 없어 나중에는 자기가 하던 막노동하며 어느 날 또 어느 교도소에 갔더니 거기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좌절 절망의 눈, 아주 범죄인의 얼굴을 하고 거기 들어가 좌절 절망적인 그냥 수용 생활을 하는 걸 봤어요. 많은 걸 다 외우고 알고 있으면 좋은 길 갑니까? 축복의 길 갑니까? 몇십 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귀한 은혜의 길을 갔다고 하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다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악하게 살아간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모두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훤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대를 이어 내려오는 직분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건 너무나도 잘했어요.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삶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떨까? 이 많은 것들을 알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지만은 나 진짜 가서 사랑하고 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입 좀 다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살아가나. 익숙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은 할아버지, 뭐 아버지서부터 다 봐왔어요.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갖다 놓으면은 딴 생각을 해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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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지내고 뭐하고 뭐하고 뭘 잡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잘 알겠지. 저렇게 제사 잘 드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엄청나게 크겠지. 그래, 가장 잘 섬기겠지. 하나님을 향한 저 믿음은 얼마나 클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다 가짜였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식은 다 있어요. 네, 뭐 그러나 내용 없는 거짓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시작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끝나네. 어쩔 수 없죠, 뭐. 우린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은 이런 악습에 딱딱하게 굳어져.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경외함,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감사 이런 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점점 물들게 됐고, 기도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려질까 나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돌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 있는 깜짝 놀랄 만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합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저 당장의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걸 다 굴러가고 그걸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 자리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다고 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익숙한 속에 여러분의 악한 불신앙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좀 한번 바라보세요. 깨어나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 설교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을 하루하루 그렇게 결단하고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없으면은 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홈리와 비나스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결국은 그 마지막 종착역은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진정한 신앙은 남으로부터 들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도전받을 수는 있지만은 흉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흉내를 낸다고 해요. 다 제사장입니까? 속사람이 제사장이어야죠. 믿음은 실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그분 앞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후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건 우리에게 전부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흉내내는 것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면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은 별거 없다는 거 알죠? 훌쩍 벌써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 30몇 년이 지났어요.
대학 다닐 때 힘들게 공부하던 게 바로 엊그제예요. 인생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흘러가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곧 우리도 힘이 빠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준비된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성도들 봤을 때 안 간다고 악을 쓰고 시커먼 게 날 잡으러 왔다고 악을 쓰며 눈을 뜨고 소천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라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늘 말없이 걸어가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